그들이 그 게임에서 이긴다라는 표현을 할 건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그들이 이긴다. 그럼 바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중간 단계 없이. 오케이.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긴다. 그렇죠.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They win the game. 그렇죠.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하다시고 두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가보자. 이제부터는 하다시일 땐. 에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They win the game. Win the game. 오케이. 계속해서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다. 그 양념 뿌려야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이긴다 해서 이길 수 있다로 뜻이 양념을 뿌린 뜻이네요. 얘도 바로 해볼까요? 그렇죠. 바로 하면 뭐다? They 그렇죠. They win에다가 can을 집어넣으면 they can win 하면 되는 거죠. can win the game. Okay. 누가 they가 뭐 한다? can win. 얘 없을 때는 그냥 그들이 이긴다였는데 얘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이 됐네요. Okay. 가능성, 능력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길 능력이 있어.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길 수 있니? 오케이. 얘도 혹시 바로 할수 있을까? 오케이. 좋아요. 좋은 정신입니다. 맞든 틀리든, 오! Can 그렇지. Can they win the game? 아까 전에 그들이 이길 수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이길 수 있다는 뭐였어요? 아니, 그들이 이길 수 있다. 그들이, they, 그렇지, they can win이었지, 그렇지. 그들이 이길 수 있다만 하면 they can win. 그렇죠. 이게 묻지 않는 말이었어. they can win을, 지금 they can win을 묻는 말로 바꾼 거지. 그들이 이길 수 있다를 그들이 이길 수 있니? 했으니까 can만 이렇게 앞으로 나서 They can win을 can they win 하면 묻는 말이 된단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an they win the game?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으면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Yes, they can. 오케이. 그렇죠. 그들이 이길 수 있냐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그들이 할수 있다 하면 되잖아. 그렇죠? 만약에 이길 수 없다면 뭐라고 대답해요? No, they can't죠. No, they can't. 알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할수 없어. 이렇게 하면 되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번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겠죠? 잘 방금 전에 뭘 배웠는지 생각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들이 그 게임을 이기니? 오케이. 바로 할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그들이 이긴, 누가 나를 하면 그들이 이긴다라는 말을 묻는 말로 바꿔보단 말이야. 그들이 이긴다가 뭐였어? 바로 할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해볼까요? 그렇지. 그들이 이긴다. They win이었잖아. 그렇지? 그들이 이긴다. They win. 이걸 그냥 묻는 말 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can이 없잖아, 여기에. 양념씨가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있던 거 꺼내서. 또 하다시니까 두 들어 있었으니까 do they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그럼 여기에 do they win the game? 이란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이길 수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스, they do. 그들이 이기니? 그래, 그들이 이긴다. 만약에 이길 수 없으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렇지, 이제 눈치챘어요? 어떤 규칙이 보여요? 오케이, 보이죠? 오케이, 그걸 원하는 선생님이. 자, 이건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아, 이럴 땐 이렇게 묻고 답하고, 이럴 땐 이렇게 묻고 답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들이. 에헤이, 아, 조금만 더 버텨봐.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지가 않아, 유미야. 자, 그다음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기지 않는다. 이것도 바로 할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좋은 마음가짐이에요. 오케이. 그들이 그 게임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자, 이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잠깐만, 이기지 않는, 그렇지. They don't win. 그렇지. 자,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그들이 이긴다. 그들이 이긴다는 뭐였더라? 그들이 이긴다. They 그렇지. They win이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기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They win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not을 집어넣는데, 그렇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야. do가 들어있기 때문에 don't를 만들어야 된다. 그거를 다시 기억하고 있는지 전에 배웠던 건데 까먹지 말라고 이 문장을 우리가 익힌 거예요. They don't win the game. They don't win the game.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그 게임 이기니라고 물었을 때는 do they win the game인 거야. do they win the game?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그들은 이기지 못해. no, they don't win the game. do they win the game? no, they don't win. Do they win? No, they don't win. Do 다 들어있죠. 그놈의 do, does. 오케이. 그래서 그들은 그 게임을 이길 수 없다. 이것도 바로 할수 있을까요? 자, 이길 수 없다라는 표현은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에다가 뭘 집어넣는 거죠? 그렇지. 그들이 이길 수 있다가 뭐였어? 그들이 이길 수 있다. They 그렇지. They can win이어서 they can win. 여기 이거는 이길 수 있던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뜻이 이길 수가 없다가 될 거고 can win에다가 not 넣으면 can't win이 되는 거잖아. can't win the game. 오케이. 오, 일사천리로 잘 나가고 있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간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다죠. 오케이. 바로 할수 있을까요? 오케이. 오, 바로 해보자. 그러면 그렇지. She가 goes 한다. 그렇죠. 그러면 문장의 두 가지 종류에 뭐였고 뭐가 들어있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오케이. 누가다. She goes there. 거기 간다. She goes there. 그렇습니까? 오케이. 여기 속에 does가 들어있기 때문에 go가 아니고 goes고요. S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가지 않는다. 얘도 바로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She doesn't go there. 자, 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간다라는 말에다가 뭘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죠. not을 집어넣었죠. 그럼 아까 전에 그녀가 간다가 she goes였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다 not 넣으면 이 속에 있던 does가 참견을 하죠. 내가 doesn't 만들 거야. 내가 doesn't 만들 거야. doesn't. 그러니까 doesn't.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goes는 다시 go로 바뀌어서 she, 또그 누가다는 그녀가 가지 않는다고 여기서는 she doesn't go가 된 거죠. she goes there에 not 넣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기억하고 있니? 라는 문장이죠. She doesn't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다. 바로 할수 있을까요? 네, 바로 가봅시다. 그렇지. She can go. 아, she can go. 여기 이게 핵심이야. she can go야, she can goes야. 그렇지. 자, 선생님이 동영상 본데 진짜 봤어? 동영상 보고 공부했어?
오케이, 그거 공부해라. 자, 거기에 원래 그녀가 간다는 뭐였어요? 그녀가 간다. She goes. 근데 여기에다가 양념을 뿌리면, 양념을 뿌린 대신에 하다시는 원래 모습 그대로 와야 된다 해서 be 동사, 심지어 be 동사 am, is, are도 be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에 she can goes 하면 안 된다는 게이 문장의 핵심이야. She can go there. Can go there.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거기에 갈수 있니? 오케이. 바로 가볼까요? 그렇지. 아까 전에 그녀가 갈수 있다는 뭐였어? 그녀가 갈수 있다. She goes. 아니, 간다 말고 갈수 있다. 그렇죠. She can go였죠. She가 누가 She가 뭐 한다? Can go였는데 여기 있던 can을 앞으로 보면서 Can she go? 하면 묻는 느낌이 충분히 들죠. Can she go there? Can she go there?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 했는데 자 동영상 그거 안본 것들 목록 선생님이 올려줬습니다. 자주 들어가서 안본거 순서대로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숫자가 작은 숫자가 써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공부해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분열해 봐요. 훌륭하게 잘했습니다.